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구원에 대한 메시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구원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희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복들을 계획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비해 두시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그 복을 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이 무엇이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죠.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던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이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어떠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죄를 졌던 뭐 착하게 살았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선행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고 그래서 뒤에 보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시죠. 예, 또 내가 아무리 악인이고 아무리 죄를 많이 졌고 아무리 사고를 많이 쳤어도 그것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 구원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살펴볼 구절은 6절입니다. 6절 말씀부터 그 뒷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두 가지 파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함께 살리시는 파트가 있어요. 함께 살리신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갈 영원한 죽음에 처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신다고 하는 살리시는 파트가 있는데 6절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또 한 가지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히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 신문을 보는데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돈에 대한 기사였는데 그 기사 내용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 앞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쓴 책 소개가 잠깐 나왔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재밌는 예화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 예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거지가 있었습니다. 30년 된 거지가 있었는데 여자 거지였는데 30년 동안은 매일 구걸하면서 똑같은 자리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사람들이 동전 몇 개 던져주는 거 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앞에 한 선지자가 지나가다가 이 여자를 보고 당신이 깔고 앉은 그 상자는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거는요 제가 30년 동안 깔고 앉아서 구걸하던 그냥 빈 상자입니다. 그래서 상자는 열어보셨습니까? 아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습니다. 빈 상자입니다. 그래서 좀 상자를 한번 열어보시지요. 그래서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황금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뭐 그런 예화예요. 예화 뭐 실화가 아니고 이게 어떤 유명한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 근데 이야기를 보는 순간 맞다 우리의 구원이 정말 그렇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상자를 열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상자,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열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난 30년 동안 그것을 그냥 깔고 앉아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전혀 다른 곳에서 구걸하면서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참 부족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단지 지옥 가지 않는 면피 정도로 생각을 해요. 아, 구원은 한바탕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그 불이 뜨거운 그 지옥에, 요즘 여러분 정말 불지옥이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지옥 같은데, 그러니까 이 영원한 더위가 불이 지글지글 타는 지옥에 거해야 될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시원한 곳에 두게 하셨다. 뭐 이런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천국에 있게 하셨다. 그냥 이런 면피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에베소서 1장부터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누구든지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열어보지 않은 채로 10년, 20년, 30년 그냥 구원 박스를 깔고 앉아서 나는 이 다음에 죽고 나면 천국 갈 거야, 나는 이 다음에 죽고 나면 천국 갈 거야, 이것 이외의 것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 상자를 열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5절의 내용이고, 6절에 보면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운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일 가운데로 in Christ,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예수께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여 놓으셨는데, 그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 예수 안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 예수 안에 주신 모든 하나님의 유업들,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위, 예수가 내렸던 평강,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다 이미 준비되고 이루어져 있는데,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예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진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은 그것의 한 일부일 뿐이에요. 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께서 천국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나의 의와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방주 안에 탔기 때문에 그냥 꼽사리 껴서 가는 거야. 그냥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옷 입고 그 옷을 입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화로운 자리에 앉을 만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냈던 존재고 죄인이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면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은 예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셔야 되는 예수님의 운명 때문에 우리의 운명도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지셨던 권위가 나의 권위가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누리셨던 평화가 나의 평화가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그 위대한 사역들이 다 내 사역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진짜 엑기스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계신 그 구원의 상자를 열어보셨습니까? 다들 구원의 상자를 하나씩 받으셨잖아. 다들 하나님께서 하나씩 주셨다고. 그런데 이 상자를 열어보셨냐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다 누리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네, 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네. 박스 밖에 붙어있는 그냥 구원의 아주 한 가지 단편적인 것. 네. 그거 하나만을 구원이라고 믿고 사는. 아니요 여러분, 박스를 여십시오. 그 안에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선물이에요. 예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또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 예수께서 소유하신 일, 예수께서 지금 받으시는 영광에 이르기까지 예수께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것이 당신 것입니다. 네. 또 스스로에게도 선포하세요. 예수님 것이 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구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좀 찾아볼게요.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이 땅의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들을 다 돌파하실 수 있는,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으셨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는 권세,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오토리티가 있으셨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 멈추라 하시니 풍랑이 멈추었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성경 말씀 보시죠.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는 이 피조된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명령하실 권위가 있으셨어요. 오토리티가 있으셨어요. 모든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께는 완전한 평강이 있으셨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폭풍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요동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평강이 예수께 있으셨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다음 구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의 눈에는요 죽게 됐어요. 지금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서 죽게 됐어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어떡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큰 파도와 폭풍 가운데서도 속 편하게 주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굉장한 평화가 있으셨어요. 굉장한 평강이 있으셨어요. 이 평강과 평화를 여러분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시라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만 평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로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피스메이커라 그러죠.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갈등을 사랑으로, 전쟁을 평화로 바꾸시는 능력이 예수께 있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화평케 하시는 능력이 예수께 있으셨어요. 또한 예수께는 영광이 있으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놀라운 영광이 예수께 있으셨어요. 아멘. 예.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던 능력, 권위, 평강, 또 평화케 하는 것, 영광, 이 모든 것이 단지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 누구든지 예수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자,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능력과 권위와 평강과 그 예수가 가진 영광을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부어주셨던 이 모든 능력, 권세, 영광, 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능력이 되는 이 양자됨,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20년, 10년, 20년, 30년을 놀라운 이 복음의 선물이 박스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박스를 그저 깔고 앉아서 전혀 누리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갈 때만 기다리고 계신 것 혹시 아니에요? 구원의 내용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약속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한 파트일 뿐이고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수많은 구원의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아니 이 땅에서만 주어진다기보다는 하여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어지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구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전에 내가 했던 실수들, 이전에 내가 했던 실패들, 이전에 했던 잘못된 것들, 아쉬운 것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해가 나를 좌절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야.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린다는 거야.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이전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 혹시 없으세요? 이전에 했던 어떤 좌절들, 슬픔들, 실패들, 죄악들, 실수들, 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남아있는 어떤 우울함, 실패감, 좌절감, 죄책감, 혹시 이런 것들 여러분 발목 잡고 있진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박스를 아직 안 열어본 거야. 박스를 열어보세요. 그 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복음은 여러분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전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이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이 복음은 여러분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므로 삶의 역경들을 돌파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예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므로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화평케 하심이 나의 능력이 되므로 가족과 이웃과 맺고 있는 관계들이 새롭게 변하는 능력이 있고, 내 안에 우울하고
또 부정적이던 그 모든 생각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새롭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그 삶의 결과 내 내면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깨어진 관계, 실패한 인생 어떤 것이든 이미 지나가게 하는 능력 중의 능력, 이게 여러분 예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배, 예수 안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Nothing is impossible. 실패, 예수 안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좌절, 예수 안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슬픔, 예수 안에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오직 승리와 성공과 소망과 기쁨이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정말이요? 네, 정말입니다. 예수 안에는 오직 승리와 소망과 기쁨과 그게 있을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상자를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의 상자를 열어보면 이 안에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묶여서 좌절과 뭐 실패와 고통스러운 관계와 거기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상자를 여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승리, 기쁨, 성공, 소망, 그것들 여러분 것으로 취하세요. 아멘. 얼굴들을 보니까 반쯤만 맞아 그런 표정이고요. 반은 그게 뭐여 이런 표정이야. 저는 예수 믿고도 좌절 가운데 계신 분들을 보면 참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요. 또 예수 믿고도 실패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막 이렇게 막 끓는 마음이 있어요. 아닌데 복음 안에는 저걸 넘어설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복음 안에는 저걸 넘어설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예.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아주 제한된, 아주 샬로우한, 아주 제한된 복음만 누리고 있다는 거야. 아니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온전한 복음, 풀 복음, 그걸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풀 가스펠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풀 가스펠이지 오순절 교단에서 그 용어를 써버리는 바람에 풀 가스펠 그러면 약간 뭐 성령 운동하는 이런 걸 자꾸 떠오르게 되는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풀 가스펠은 복음은 단순한 구원, 단순히 면피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이제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게 풀 가스펠의 내용이에요. 예전 여러분들이 풀 가스펠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는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도 있고 질병을 고치시고 또 우리를 강건케 하는 능력이 있고 또한 복음 안에는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 당연히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 또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재정의 복도 부으시고, 이게 여러분 풀 가스펠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전 여러분들이 이 풀 가스펠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조영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었죠. 물론 그 부흥이 이제 나중에 타락하면서 그거 너무 이제 기복신앙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을 듣게 되고 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함께 버리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엑기스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은 풀 가스펠이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익을 것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풀 가스펠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취했을 때 우리나라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질병들이 치유를 받고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주 지독했던 가난이, 이건 여러분 그냥 돈 많이 주세요 우리는 부자로 살래요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풀가스펠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야. 진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거리에 막 이런 때였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먹고 사는 문제, 굶어 죽어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슨 복음이냐는 거지. 복음 안에는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우리나라의 그 부흥에 있었던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선물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사실은 우리의 경험이거든. 우리의 간증이거든. 믿음으로 취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불가능하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많은 질병들이 초자연적으로 고침을 받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가난의 저주들이 실제적으로 돌파됐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험했던 간증이거든. 우리 윗세대분들이 경험했던 간증이거든. 저는 여러분 이 풀 가스펠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것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풀 복음,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풀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 부흥의 핵심에 들어가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중심에 있는 걸 보게 돼요. 뭐 그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나중에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또 지금 이제 돌아보면 그 안에 많은 문제도 있었고 또 실수도 했고 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교훈으로 취하자는 거야.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봤다는 거죠. 믿음이 그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실체가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이 박스 안에 어마어마한 황금이 있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꺼내서 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어도 꺼내서 쓰는 이 믿음이 없으면 뭐 그건 뭐예요? 뭐 그냥 박스 안에 있는 황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알든 모르든 무슨 의미가 있냐고. 꺼내서 쓰지 못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실체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황금을 은행에다 갖다 주고 캐시로 바꾸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박스 안에 있는 황금을 은행에 가져가서 캐시로 바꾸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가 손에 있어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도 능력을 행하실 때 보면 반복적으로 물으셨던 것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거나 하여간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거의 빼놓지 않고 물어보셨던 것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계속 물어보셨어요. 네. 구절 한두 개만 찾아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건 그냥 몇 개만 찾아놓은 건데 복음서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믿느냐고 물어보세요. 또는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믿음인 그러니까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유대인 중에도 없었다 뭐 이러신다든지 그러니까 계속 믿음을 언급하시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먼저 물어보세요. 너희가 믿느냐? 왜 그러셨죠?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예수님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으셔도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거야.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야. 능력을 행하시지 않은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과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이것을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의 박스 안에 있는 그 모든 선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얘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합시다. 첫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즉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 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냐고. 믿음은 여러분 첫째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옵니다. 이 들음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부터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제한된 샬로우한 복음을 믿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훈련할 때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그렇고 자주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혹시 성경을 적어도 1독 이상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생각보다. 심지어 헌신해서 훈련을 받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성경 한 번 이상 읽어본 사람이 50%가 안 돼. 그러니 일반 교회에서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으신 분에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한 10%나 될래나? 한 20% 될래나? 그것도 많이 잡은 거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본 적이 없다고. 성경은 여러분 뭐냐면 박스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예요. 쭉 박스 안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근데 리스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지. 뭐가 있어야 믿지. 와, 정말 박스 안에 이런 게 있어? 오케이, 내가 한번 믿어봐. 뭐 그래야 믿음이 시작되는데 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 믿음은 여러분 철저하게 어디서부터 와요? 들음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서 철저하게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샬로우한 복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샬로우한 복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아무튼 목사님이 가끔 설교해 주잖아요. 아, 남의 얘기 주워 들어가지고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풀 가스펠을 누릴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펼쳐서 읽으세요. 부지런히 읽으세요. 부지런히 읽으세요.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읽으세요. 아멘.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그런데 말씀을 읽는다고 모든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백날 읽어도 성경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성경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많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글자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이 성경은요 사실은 책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이라는 거예요. 영. 스피릿이라는 거야. 이 성경은 여러분 진짜 신기해요. 이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읽었던 성경과 거듭나고 나서 읽은 성경은요 다른 책이에요. 그거 아세요?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그게 그런 뜻인지를 몰라.
이게 뭔 얘기요? 이게 무슨 얘기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주로 그냥 거기에 도덕적인 얘기들,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몇 개만 그냥 아 좋은 얘기, 그냥 그러고 넘어가지 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딱 거듭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성경이 다르게 읽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거듭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성경이 다르게 읽혀요. 이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야. 딱 거듭나는 순간, 와,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어. 와, 이런 얘기라는 거였어. 왜냐하면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책이 아니라는 거야. 영이라는 거야, 영.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세 번이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얘기해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얘기하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야. 성경 말씀 찾아보세요. 다음 구절. 자 시작.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디로 점프했냐? 그거 전에 하나 전에.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 혼미한 영, 영이 혼미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구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본 바울이 세 번이나 이게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Wisdom and understanding.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자, 이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에요.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때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 지혜와 계시의 영, 마음의 눈을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믿음은 두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랍게 기름 부어주셨을 때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맞다 맞아 이 말씀이 사실이지. 아 맞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 이 약속을 이루시지. 이렇게 믿어지게 하는 것은 단순한 글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을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구절. 자,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왜 이 믿음을 은사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읽지만 이 성경의 약속과 말씀들이 진짜로 믿어지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기도하고 구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십시오. 눈을 밝혀달라고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믿음은 혼의 영역의 것이 아니에요.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야지 믿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분명해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은 믿는 것보다는 믿어지는 것에 가까워.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는 것은 우리가 시작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어떻게 믿어? 봤어? 세상의 모든 사조는 아니야 창조된 건 거짓말이야 라고 외치는 이
사조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믿냐고.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이에요, 영. 믿어지게 하는 영이야, 성령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영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한 절대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 셋째, 믿음은요, 실행해야 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내면의 역사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다음 구절 시작.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작은 믿음이 점점 큰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요,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라나는 거야. 성경 구절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자, 여기 보면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의 진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은 처음부터 뭐 완전한 패키지로 100% 믿음하고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믿음이 진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믿음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을 거는 것들을 실천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응?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큰 거 뭐 순교와 부활의 믿음 이런 게 아니고 작은 거 있잖아, 작은 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데 뭐 작은 약속인데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뭐 그렇지만 그냥 해보려면 해볼 수 있는 거. 에? 막 생명을 요구하고 전재산을 요구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해보려면 해볼 수 있는 거. 에.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오케이. 정말 전파하면 될까? 그것은 해볼 수 있잖아. 거기서 치러야 되는 대가는 조금 쪽팔린 거 말고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들을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될까? 해보는 거야. 그렇게 믿음에 도전을 했을 때 되네. 정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네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믿음에 도전하게 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조금 더 큰 믿음에 도전하게 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진보를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삶이야. 믿음의 삶. 믿음 없는 얘기 하지 마.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부정적인 얘기 끊어. 이거부터 하시라고. 믿음 없는 얘기 계속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요. 계속 안 될 거라 그러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게 되겠어. 그게 어떻게? 이것 때문에 안 될 거고 저것 때문에 안 될 거고 이건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이러면 여러분 이건 믿음의 퇴보가 일어난다고. 믿음은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 말하는 것부터 바꾸세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걸로 바꾸세요.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안 될 거라고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될 거라고 얘기해. 아멘. 말이 안 돼 보이는 거라도 그냥 무조건 될 거라고 얘기해. 물론 뭐 죄 짓는 거 이런 거 말고 좋은 거는 그냥 무조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안 되면?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그걸 왜 미리부터 걱정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의 태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야. 믿음의 태도들을.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를 잘 아시겠지만 저도 되게 꼼꼼한 사람이고 절대 빵꾸나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항상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항상 일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어떤 해야 될 일이 딱 주어져요. 그러면 그게 안 되게 할 요소가 뭔가를 먼저 싹 이렇게 파악을 해요. 이걸 이루려면 안 되게 할 방해 요소가 뭔가.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될 거고 저래서 안 될 거고 요래서 안 될 거고 이것 때문에 안 될 거고 뭐 저 사람 때문에 안 될 거고 이렇게 안 될 거고 쫙 파악을 해.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거죠. 해결해서 이제 문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하고 있을 게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그냥 혼으로 일하는 거예요. 혼으로. 철저하게 혼으로. 물론 우리가 꼼꼼하게 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뭐 필요합니다. 은사에 따라서 그런 은사에서 해야지. 그런데 태도 자체가 안 될 걸 먼저 생각하면 안 돼. 태도는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야 돼. 네, 굉장히 하나님이 내 안에 이거 많이 다루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뭐가 딱 주어지면 일단 된다고 선포를 해요. 이건 된다. 아멘. 될 거야. 분명히 하나님 이루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거지. 이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실천하세요.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실천하세요. 네, 이제 그랬을 때 그 안에 큰 믿음을 이루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말씀 마무리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 주어져요. 교회 안에서.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가서 만나보기 원하는데 왜냐하면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들을 우리 만남을 통해서 보충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너희 앞서 달려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또 언제 주어지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주어져요. 이건 분명해. 믿음은 언제 주어지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주어져. 믿음은 여러분 전염성이 있어요. 반대로 믿음 없음, 불신도요 전염성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는 메뚜기다 했더니 그냥 순식간에 전염이 돼가지고서 우린 다 죽었다 이러고 전염되잖아. 믿음은 여러분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믿음이 생기게 돼요. 저희가 이번에 마포라면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너무 좋았는데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야. 와, 저 사람한테 일어난 하나님의 이야기 막 듣고 있으면 나한테도 일어날 것 같고, 와, 저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얘기 들으면 와, 나도 될 것 같고, 막 이런 믿음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애쓰세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잘 보고 그 사람한테 껌딱지처럼 붙어.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면 그 믿음이 내게 된다는 거야. 왜?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고 듣게 되면 결국 그 믿음이 나에게도 옮아와요. 근데 계속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껴있으면 그 믿음 없음이 내게 돼. 아시겠어요? 네. 예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납시다. 복음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다가 딱 죽는 순간에 짠 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사후 보험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지만 지금부터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풀 가스펠이에요. 풀 가스펠.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자를 열어보셨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주님, 오늘 들은 것들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혼미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들은 것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마음들을 내 쫓아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안 될 거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끊어주시고 내 안에 이전 것에 발목 잡혀있던 실패감, 수치심, 죄책감, 좌절감, 안 된다는 생각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